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정말 예쁘군요. 정말 멋지군요. 홍시. 요즘에 흔하게 볼수 없었던 홍시인데, 물들면 이렇게 멋지답니다. 얘는 여름에 물도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홍시를 준비했습니다. 다훈아님의 홍시요? 그러게요. 자. 나는 홍시만 구매하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15,000원입니다. 자,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이쁘다. 이쁘다. 홍시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홍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진단서 첨부하라고 안 합니다. 아이고, 다리가 좀 아프다. 아이고, 허리가 좀 아프다. 아이고, 애기 아빠가 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식재해서 받으세요. 6인분 3번에 16,000원이죠? 그러면 홍시 15,000원, 6인분 3번 16,000원. 그럼 31,000원에 식재 후 배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요. 아이고, 저 화분 참 이쁜 거 많네. 수다공방분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이 저희 자랑을 조금 하고 갈까요? 여기 연지곤지 매장 매대는 보셨었죠? 오늘은 특별히 내가 나한테 1년 내내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선물만 모아 모아서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지곤지요? 자, 이렇게 구독자님이, 자, 풀분에 있는 아이 얼마예요? 5만 원. 맞잖아요. 나는 나한테 특별히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심어놓은 거좀 줘봐라. 그러면 분값 받냐고요? 얘는 안 받아요. 그냥 드릴게요. 예, 제가 좋아해서 보라색에다 심었던 화분인데, 구독자님이 특별히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을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연지곤지 5만원짜리 분에 심어진 거 달라 하셔요. 자, 복주머니도 그냥 드려요. 이 아이 3두는 모두 다 5만원이에요. 근데 복주머니는 약간 요렇게, 그때 배송하고 남은 화분으로 제가,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지 않을 때는 털끝이라도 있으면 안 사고 털끝이라도 있으면 안해 그랬는데, 지금은 다 보내고 남은 다육이로 종자하고 다 보내고 남은 화분을 제가 사용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영상에 소개하지 않았던 아이 핑크 마녀가 우리 6만 원짜리 판매했었잖아요. 예, 얘는 제가 왜 소개하게 됐냐면, 이렇게 자구가 뽕뽕 자, 아우 세상에 이거 보다 자구 나와요. 올겨울만 나면 6만 원을 향해 달려가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다. 핑크 마녀가 얼마예요? 어머, 가격 어디 갔어? 핑크 마녀 만 원입니다. 핑크 마녀.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핑크 마녀가 요 포트예요. 그리고 가급적 먼저 주문하시면 이렇게 자구 올라오는 아이로 보내드리는데, 혹시 나는, 어머, 자구가 왜 없디야? 기다리면 나옵니다. 기다리면 나옵니다. 자, 먼저 주문하셔요. 핑크 마녀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 아유, 세상에.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인더스트리아. 수량이 많지 않고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야는 왜 이렇게 이쁘디야. 인더스트리아. 가격은 2만 원인데요. 인더스트리아 정말 예뻐요. 아, 분요? 아까 16,000원짜리에다 다 식재해달라고요? 그려요. 해드릴게요. 자, 6인분 3번에 식재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자, 인더스트리어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인더스트리어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아, 지난번에 샀어요? 어머, 그려요. 그려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잠시만요. 오늘은 맘 편하게, 아이고, 봐봐요. 연지곤지가 큰거 없냐고요? 8만 원. 20cm 포트에 되어 있습니다. 8만 원입니다. 8만 원. 에이, 내가 키운 거니까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예, 맞아요. 농약물. 저희는 약을 쳐도 저면 관수로 약을 하기 때문에 얼룩덜룩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 다 이런 거죠.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엄마 같으면, 맞죠. 그큰 딸이면 어떻게 한대요? 산림미천이라고 했나요? 아이고, 원종 군말이야. 이 아이는 4만 원인데요. 정말로 산림미천 하게 생겼어요. 자, 원종 군말이야. 4만 원이죠. 요렇게 키워보세요. 요렇게. 얘는 2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세일해요. 세일해요. 어머, 세상에. 얘는 25만 원.
20cm에 있는 아이는 25만 원. 아유, 크기 비교합니다. 크기 비교. 예, 이렇게 정말 입장이 두껍고 옆성 보세요. 제 배둘레 햄 정도의 두껍고 입장 하나 크기가 내 얼굴만 하고 등치는 내 등치만 합니다. 예. 자, 들었다 놓았다 했던 품고 싶은 아이들 원종 곰말이야 4만 원. 예, 갑니다. 예, 그리고 요 제클린요? 아이고, 세트로 했더니 작다고요? 아, 그럼 15,000원짜리 사요. 자,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제클린 가격은 15,000원. 작다고요? 그려요, 그려요. 자, 요거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제크린은 8만 원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유, 이렇게 가면 저 온슬로우까지 언제 간디야? 자, 더큰거 있냐고요? 제크린이? 저희 30만 원대까지 있는데 요 아이가 15만 원. 예, 제크린 정말 이뻐요. 베로니카가 이뻐요. 제크린이 이뻐요. 둘 다요. 그 중에서도 제클린은 약간 환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베로니카는 약간 날씬하고. 자, 여기는 이와랜드.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자, 16,000원짜리 화분에 이렇게 식재했어요. 연지곤지 아까, 3두 이상이면 5만 원이잖아요. 요 실루엣이요. 25,000원짜리, 3만 원짜리 가려고 하는데 벌써 실루엣, 예, 식재되었어요. 아, 25,000원도 있고 3만 원도 있는데 실루엣은요 포트 차이예요. 자, 그다음에 요 아이 대비. 아, 이뻐요. 대비 철화는 유기분 1번에 식재한 아이. 자, 유기분 1번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대비 철화는 4만 원입니다. 내가 나한테 1년 고생 많이 했다고 토닥토닥 선물하는 오늘 그날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앞으로 왔어요. 그거 봐요. 대비처럼 하나에다 이렇게 네개 끼면 딱 좋지 않아요? 얘는 토스카넬리 4만 원입니다. 손톱이 예술인 아이 토스카넬리 가이아. 세상에, 이러니까 옛날에 비싸도 샀어요. 자, 가이아는 요 아이는 10만 원이고 3만 원짜리도 많이 있어요. 가이아. 그리고 얘는 칼마 24,000원짜리. 예. 자, 이렇게 대비 철화까지 네 가지 식재 후 배송하시면 됩니다. 자, 토스카넬리 4만 원, 가이아 비싸면 3만 원짜리 하세요. 3만 원짜리는 가이아 이게 3만 원짜리예요. 두께가 다르잖아요. 물은요 더 들었어요. 자, 가이아 3만 원짜리. 어머, 세상에, 그래도 한번더 보고 가야 되겠네. 가이아는 6만 원짜리가 50% 한대요. 어머, 그래요? 진작에 야부터일걸. 가이아 6만 원짜리가 3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3분만 보고 가신 분들은 아이고 이런 걸못 보지. 자, 가이아 6만 원짜리가 3만 원. 자, 그 다음에 이 칼마는 3만 원짜리 20% 해서 24,000원. 예, 그냥 저한테 칼마 가이아 토스카넬리 그러면 제가 다 써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식재 후 배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아이 팬텀 골드를 이렇게 키웠어요. 얘는 적심하지 않고 그냥 키웠고 가격은 8만 원. 얘는 적심해서 자구를 엄청 나왔어요. 예, 맞아요. 예, 많죠? 자, 팬텀 골드는 요 아이요. 요 아이는 똑같아요. 가격이 맞대요, 맞대요. 자, 나는 외두 달라. 8만 원짜리 외두 달라. 나는 군생 달라 하셔요. 이제 너무 사이즈가 크면 저희는 6만 원짜리도 있어요. 팬텀 골드 적심도 있고 외두도 6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가이아를 제가 꼭 보고 가야 돼요. 아유, 제가 그 짧은 영상 쇼츠에 가이아 올리면 모든 구독자님들이 하나씩 다 삽니다. 자, 가이아 이뻐요? 굳혀야지, 굳혀야지. 자, 요렇게 굳혀보시길 바래요. 자, 가이아 이렇게 이뻐요. 이게 15만 원짜리 10만 원에 할인하는 아이. 가이아 괜찮죠? 살만하지요? 그러니까 반할만 하지요? 내가 나한테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선물할 만합니다. 자, 이 아이는 10만 원짜리 가이아, 그 다음에 3만 원짜리 가이아는 요렇게. 예, 요게 3만 원짜리 가이아입니다. 예,
저기 분에 쑥수개 심어서 한 1년만 버텨보셔요. 10만 원짜리. 아이고 세상에 된다니까 된다니까. 내가 해봤잖아요. 야는요 키우지 않고 굳혔어요. 진짜 기가 막히다. 예, 요 아이는 예, 요 아이는 아니 아니 5만 원이에요. 5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세 가지로 가이아를 구독자님께 판매 영상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 아이 레디쉬. 나는 이 레디쉬 진짜 이뻐요. 가격이 싸서 조금은 눈에 안 들어오죠? 아이고 그래요, 더 비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3만 원이기 때문에 에게이. 자 레디쉬고 정말 손톱이 예술인 아이. 레디쉬 3만 원. 그리고 나는 레디쉬 군생을 품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다 됩니다. 레디쉬 군생은 5만 원입니다. 레디쉬 군생은 5만 원. 레디쉬 군생도 내가 이렇게 분해 유기분 1번에다 심겠다 하시면 제가 심어서 보내드립니다. 유기분 1번은 1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뒤에 그래도 가야 되겠어요. 오늘 실루엣은 못갈것 같아요. 자, 제가 한 번만 뒤돌을게요. 자, 이렇게 돌을까요? 저렇게 돌을게요. 아유, 세상에. 누구네 집이야, 이게. 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늘 와서 뿅반하는 이 마리드. 요 아이는 10만원짜리 마리드예요. 너무 이뻐요? 15cm 포트에 있는 마리드는 10만원입니다. 자, 명품 마리드. 아이고, 그럼 10만 원 정도는 팔아야 명품이지. 만 원짜리 팔면서 명품 하면, 예, 명품은 명품이지만 작은 사이즈의 명품이다 그 말이죠. 이거 내가 그거 몰라. 자, 명품 마리드 10만 원뿅 반했죠? 자, 그다음에 나는 좀 작은 사이즈 하겠다 그러면 명품 마리드 3만 원. 괜찮죠? 아이고, 야도 마음. 자, 크기 비교합니다. 많이 차이 안 나요. 자, 그죠? 3만 원과 10만 원, 마리드 3만 원과 10만 원은 차이가 조금 안 납니다. 조금 납니다. 조금 납니다. 아이고 세상에. 끝내줘요? 아따, 명품 마리드 3만 원짜리 좋네, 진짜. 그죠? 명품, 역시 명품입니다. 아우, 얘좀 입꼬지로 늘려야 쓰겠네. 너무 이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킹캣을 5만 원이에요. 늘 제가 카멜레온 같다라고 하는데 17cm 분해 식재되어 있고, 이제 겨울나고 크리스마스가 나고 구정이 지나면 무지갯빛 울긋불긋해지는 킹캣을 가격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엽블랙미크 흥하셨어요? 아, 많은 분이 사셨죠.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15cm 포트에 있는 환엽블랙미크 가격은 4만 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흙이 좋다는 말이. 나는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구독자님들께서. 자, 오늘의 임영웅이요. 하이라이트? 네네네네. 다이아몬드 베라요. 제가 짧은 영상에 올리면 정말 맞아요. 수량으로는 조금씩 판매가 되죠. 자, 기가 막힙니까? 다이아몬드 베라 8만 원. 다이아몬드 베라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베라 6만 원짜리는 요렇게, 아유 세상에, 15cm 포트에 있는 다이아몬드 베라. 그리고 제가 밭에 아이를 뽑아드리는데 작아요. 2만 원이에요. 다이아몬드 베라 2만 원. 그 다음에 나는 중간 다이아몬드 베라 중 그러면 6만 원. 예, 다이아몬드 대? 대. 아유 세상에. 자, 크기 비교합니다. 아유, 구독자님들이 한 개씩 한 개씩 찍으면 그거 다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셔도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짜자잔 짠짠짠. 2만 원, 6만 원, 8만 원. 비교하셨죠?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베라가 정말 예뻐요. 아유, 아까 오늘 큰일 났다. 잠못 자. 팬텀골드 5만 원짜리도 있네, 여기. 아이고, 벌써 해가 갔어. 팬텀골드 5만 원짜리네. 세상에.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잘 키우냐. 구경 오세요. 자, 팬텀골드 5만 원짜리. 아우, 세상에. 그거 봐요. 다그 포스가 틀리잖아요. 포스가. 아이고, 세상에.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하비비 20만 원짜리 한 번만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기가 막히다. 자, 합입이 20만원짜리. 짝대기 있네요. 25만원짜리가 20만원. 합입이 기가 막힙니다. 17cm 포트가 넘쳐나는 아이들. 합입이 25만원짜리 20만원. 네,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뭐가 좋다? 흙이 좋다. 흙 사러 제주도에서도 오셨다 가셨습니다. 예, 흙 좀, 아유, 내가 그랬죠. 비행기 싹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영상으로는 실감이 안 난다. 그래서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국민이는 국민이대로 예뻐요. 그리고 다유, 그, 창은 창대로 예뻐요. 요런, 이와랜드에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요 아이들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 베라예요. 에이, 싸게 좀 팔지. 아, 밭에 2만원짜리 있어요.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기가 막힌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죠.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흙이 좋아서 다육이를 잘 키우나 봐, 이렇게 하십니다. 자,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수기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